오늘은 무등산 옛길 2구간 눈꽃 트레킹을 왔습니다. 옛길은 광주 도심에서 원효사를 거쳐 서석대까지 이 사람들이 오르던 길을 복원한 길이라고 합니다. 옛길은 현재까지 총 3구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광주 도심을 걷는 1구간보다는요 2구간 시작점인 원효사까지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원효사에서 서석대까지 오르는 2구간을 추천합니다. 와, 눈꽃 세상입니다. 자, 좌측으로요. 헷갈리지 마시고. 벌써부터 덥네요. 더워. 너덜지근데요. 눈을 아주 한껏 지금 이고 있습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눈꽃을 즐겨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명나무숲 같은데요. 안 그래도 공기 좋은데 더 아주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 왜란 때 김영령 장군이 무기를 만들었던 장소로 전해져 주검동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무등산요? 뭐 사계절 다 좋은데 이번 또 눈 내린 겨울이 오니까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저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인데요. 아, 반가워요. 온통 눈 찬질하여 모든 것이 아주 진짜 멋지고 예술입니다. 예술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발려다 뭐라고 새겨 놨는데 뭐 제 같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김동경 장군 뭐라고 써져 있네요. 산에 오시면 막 달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주변 좀 살펴보시고 뭐가 있는가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쉼터에서 한번 쉬어가야죠. 거기에 눈이 지금 다 소파에 쌓여가지고 아, 더 와 좀 멋진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네. 아, 마치 솜 샀다. 에, 솜을 막 나에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시려면 무등산에 오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산은요, 올 때마다 힘들지만 그 이상의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너무너무 올 때마다 좋습니다. 아, 나무가 죽어버렸네요. 아, 얼마나 추울까요, 이제. 아, 나무 옷도 다 벗고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사이에 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너덜들이 정말. 아. 멋져요, 멋져. 이걸 어떻게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고요. 어제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젊은 날은 없어요.
야. 자, 하트를 눈꽃이 만들었네요. 그러네. 자, 어깨는 좀만 잡아. 1단계가 나와. 아, 이제 먹기를 놔두고 약간의 까딱거리 하나 왔습니다. 지금 하나. 아, 드디어 먹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또 이제 아, 이쪽은 상당히 진짜 가파릅니다. 네, 먹에서 올라가는 길을 선색까지 바로 가는데 제일 돈 많이 받은 지역.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대도시와 인접해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무등산 주상절례대는요, 주상절례는 명암이 식을 때 수축되어 생기는 절리 중에 단면의 형태가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기둥을 말한다고 합니다. 입석대나 규봉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기둥 모양이지만 서석대는 풍화가 덜 진행되어 병풍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상을 중심으로 3m 아래에 있는 너덜컹은 이러한 돌기둥들이 무너져 쌓인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따뜻하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와, 어마어마하게 오셨습니다. 진짜 아주. 화산은 중심사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한 무등산, 무등산 이 길 이 구간을 걸으며 병풍처럼 들어선 주상절리대에 빠져봅니다.